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부산에서 오랜만에 최민경 씨.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 엉덩이 최민경입니다. 바로 그자입니다. 네. 아무리 저희는 거부하려 해도 자꾸 자기 엉덩이를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네. 배드에스죠.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최민경 씨를 실제로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아, 검은 엉덩이시군요? 이러면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검은 엉덩이 최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사연난을 겪고 계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움이 될까 하여 일어나 봅니다. 네. 일어나 봅니다, 뭐죠? 네. 누워 계셨죠? 엉덩이를 일어나 봅니다. 아, 주어는 엉덩이다. As up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오지라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혈액형 사연 마지막에 수능 이야기가 나와서 저의 에피소드가 떠올라 하던 일을 냉큼 접고 몇 자 적어봅니다. 네. 그 트위터인가 어딘가 보니까 혈액형 얘기 똑같이 한번 나왔다고 누가 제보했던데. 볼까요? 근데 그 자세하게 메타에 어떻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제가 지금 트위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THM님이 형들 혈액형 사연 있었어요. 늙지 마, 진짜. 아, 정말? 늙지 마, 진짜.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시킨다고 안 늙으십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니? 그러니까 그 님의 명령에 제가 복종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깜빡깜빡한다. 그러고 있고요. 죽어야지. 그만하고 죽어야지. 네, 혈액형 사연은 예전에도 있었다. 네. 네. 아, 때는 저의 고3 시절. 나름 상위권 인문계였던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정시에 목숨을 건 애들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제2외 국어를 응시하면 수험장이 조용하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떠돌았다. 아, 제2외 국어 들어가면은 학생 수가 적어서 뭐일 수도 있고요. 네, 네, 들어간. 저희 때랑 또 다르니까 뭐 저희 그렇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번들은 그냥 다 똑같이 앉아서 끝까지 봤죠. 네. 근데 우리는 수능 때 제2외국어가 없었잖아. 수능 때 우리 제2외국어 없었나? 우리는 그냥 다 영어 아니었어? 하긴 네가 외고를 나왔으니 네가 없다면 없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제2외국어는 그냥 그 내신에만 있었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 그 하나를 더 배웠죠. 영어 뭐. 아, 그럼 우리... 아직 안승준 군이 저보다 덜 읽었네요. 기억을 안 해, 그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네. 일어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 때? 저는 불어요. 그니까, 그게 제2외국어잖아. 네, 제2외국어죠. 네. 저는 이제 그 외고니까 아예 독어까지 하고 영어하고 또 하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수능에서 이렇게. 본 적은 없다. 그렇죠. 수능에서는 아하. 독어를 보거나 일어를 보거나 한 적이 없죠. 알겠습니다. 네. 원래 배우던 건 일본어였는데 이웃집 토토로를 보던 기억밖에 없어서 이럴 바에는 아예 모르는 과목을 응시하자 했죠. 아, 무슨 말이죠? 네. 망하자 이겁니까? 네. 네. 수능 당일 그날 역시 말도 못하게 추웠고 긴장까지 더해져서 덜덜 떨며 들어갔던 수능장. 1교시는 제일 자신 있는 국어. 검토까지 끝나고 나니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2교시는 수학인데 저는 정말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시간엔 졸지도 않고 공부했지만 풀어도 찍어도 같은 점수라 빠르게 풀고 엎드려 잠을 보충했습니다.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던 가장 신비스러운 학생이에요. 열심히 하고 잠도 안 자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해. 네, 노력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던. 저 이런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요. 공자의 말이 틀린다라는 걸 증명하죠. 뭐 좋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열심히 한 자는 좋아하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즐기는 자 중에 이길 수 있는 자 많다. 정정합니다. 이때 제가 걱정되신 감독관님께서 깨우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보라고. 이게 참 한국적인 거죠.
그렇죠. 네. 감독관이 와서 잠도 깨워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도 주고. 본인은 지금 전략적 선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네, 3교실을 위해. 오지랖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네. 월권입니다. 저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다시 잤죠. 아, 국어가 제일 자신 있다는 분이 잤다에 그 그냥 시옷을 하나 쓰셨어요. 지금. 정말 수학 좋아하시는 분이 점수도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국어도 정말 자신 있는데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사탐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끝났다는 마음에 시원하고 후련한 기분이 컸습니다. 그렇죠. 바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제2 외국어가 남아 있었죠. 제가 선택한 과목은 아랍어. 이게 지금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네. 진짜 그 제2외국어 이후 수능을 보신 청취자 여러분, 내가 모르는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가 여기서 때려 맞추는 게 더 뭐가 이득이 크다, 뭐 이런 전략적인 게 있었겠죠. 그게 그 아니 제가 아무리 나름 저 업계에 있었다고 해도 그 학원가 저는 그 시간만 책임지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어 영역 제2외국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계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를 선택한 아랍어를 잘 알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최민경 씨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지를 네. 봤자 당연히 모르겠는 그림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역시 모르죠. 그때 시험지를 나눠주던 감독관님이 학생 아랍어를 다 배웠어. 나 감독관들이 말이 참 많습니다. 아니, 아랍어를 배웠다. TMT예요. 배웠으니 뭐지. 네. 학생 아랍어를 다 배웠어? 하시는데 문득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일찍이 아랍어를 배우두라고 하셨습니다. 네. 박근혜 지지자였다. 뭐예요, 그게? 중동으로. 우리 청년들 싹 다 갔다고. 이건 거의 그 이수원 씨의 저는 살인마 제이슨입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 없는데. 네. 일찍이 아랍어를 배우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능청스레 말하며 뉴스에서 봤던 아랍어 쓰는 방법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랍어는 우리가 평소에 글 쓰듯 좌에서 우 흐름이 아니고 우, 좌 흐름인 걸 아시나요? 네. 그래서 지문에 빗금까지 그어 독해하는 척 글도 쓰고 신용을 하니 감독관 두 분이 돌아가면서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야, 미치겠다. 여기 왜 이래요? 어느 학교예요? 술 보러 가면 안 되겠네. 훈수 드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손을 들고 구경수에서도 하지 않던 OMR 카드 교체까지 했죠. 다급히 바꿔주시던 선생님들 넘나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와,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부모님이 이걸 들으면 때리러 오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점수 가채점 해보니 6개 맞아서 9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1.5점씩이죠, 보통. 정말 믿기지 않는 점수였는데 왜 이렇게 웃기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2외국어가 어떻게 합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했겠죠, 지금. 아무튼 수능 날도 정신 못 차리고 장난치다가 평생 술자리에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소재 하나 건졌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빅그린 케어 세트 받았는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받자마자 주변 예비 탈모인들이 뺏어갔거든요. 네. 그들은 절 썼고 순하고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하고 요파씨들 화이팅이고 요파씨 티는 못 사서 속상하네요. 그 알씨 티는 눈이 없어서 무서워서. 그게 눈이에요. 빨리 코로나 끝나고 공개방송도 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부산 와주세요. 꽃 사들고 갈게요. 그럼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요파씨 화이팅. 네. 네.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 공개 방송이 부산이었어서 네. 네. 그때 최민경 씨 봤나요 우리가? 기억 안 납니다. 아, 우리 막 사연자 관객석에 찾으러 가고 그랬었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전 챔피언 벨트만 기억나고. 그러게. 네. 최민경 씨 감사합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의 그 수능 제2외국어 영역 경험담을 접수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